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배우TV 5만명 특집. 자, 오늘은 좀 역사 공부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맨 끝에 이 이야기의 맨 끝부분에 다른 이 원인을 이야기하고자 이거를 이 채택을 했는데요. 이번 콘텐츠는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제국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시나요? 본지오 빌라도에게 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뭔가 하면은요, 로마 제국 첫 번째 이야기할 게 로마 제국이에요. 예수님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린 로마 총독 빌라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로마는 이태리 사람들이 만든 기원전 27년서부터 서기 1453년까지 15세기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이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참 문화 대국을 이룬 로마 제국이죠. 그 나라에서 차지한 땅이 또 어떤가를 우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몇 나라 있는데 우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로마 제국이니까. 여러분, 유럽 여행 갔다 오셨나요? 저는 아직 차비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유럽 여행 가다 보면 각국마다 로마 유적지들이 많이 남아있죠. 기원전서부터 1400년까지 있었던 거의 2000년까지 유럽을 휩쓸었으니까. 유럽 남부지역 동쪽으로는 터키 아라비아 반도, 또 북쪽으로는 영국 독일, 이렇게 유럽 전체를 막 휩쓸었어요. 게다가 또 아프리카 북부 지방까지 했고요. 중동 지방에서도 뭐 시리아니 이쪽 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찬란한 문화를 가는 곳마다 심어놨고, 석조 건물에 대한 역사 유적은 가는 곳마다 있잖아요. 그만큼 로마는 위대한 국가였습니다. 로마가 차지한 땅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가장 많이 지구상 점령을 한 국가, 로마가 그 첫 번째입니다. 한번 보세요. 대단한 로마입니다. 자, 배호TV 5만명 특집. 지구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제국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콘텐츠는요, 제가 이렇게 그 검사를 하다 보니까 역사 공부도 많이 됐고, 여러분도 간단간단하게 이제 역사 공부를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이제 뉘우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펴보는 그런 기분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야지 좋을 겁니다. 몽고는 현재 인구가 얼마일 것 같으나요? 대한민국이 52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북한 합치면 8000만이잖아요. 몽골은 지금 현재 332만 명, 2020년 기준이에요. 수도는 울란바토로. 그런데 그 몽고가 13세기 초 태무진이라고 있었죠. 태무진이 이제 징기스 칸이 아마 정치 지도자 내지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걸 갖다 칸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말하자면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총 국무총리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 징기스 칸이 13세기 초 1206년에 그 유목민족,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몽고 지역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그 민족을 통일시킵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사실은 그들은 이 야만족에 가깝습니다. 기마민족이고요. 또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은 아주 또 작은 조랑말 비슷해요. 우리나라 제주도 그 토종말은 엄청 큰데 몽고말은 작아요. 그러나 끈기 있고 대단히 힘이 있는 그런 말이죠. 1207년부터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무려 6번이나 침략을 해요. 고려시대 때. 제주도까지도 갔어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자고 가는 저구름에라는 유주현씨 소설에 보면요. 평양 기생 강하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듯이 우리나라를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원나라까지 포함해서 6번이나 대한민국을 침공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아니죠. 뭐, 우리 조상님들을. 그런데 그들은 중앙아시아 북부 거친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사냥과 유목 생활을 하던 민족인데 인내심이 엄청 강하고 매우 용감하고 또 기마술이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은 지도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순종하는 민족이에요. 싸움도 잘하고 또 인내심도 강하고 끈기도 있고 중앙아시아 그 벌판에서 말만 타고 다니던 그런 민족이니까 대신 위에 사람 명령이라 그러면 죽으라 하면 죽는 신호까지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지구 역사상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지구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점령했던 그런 게 몽골 민족이나 몽고지고 특히 이들은요 아주 잔인무도하게 침략국마다 그냥 모두 다 싸그리 없애는 민족들을 없애는 아주 잔악무도한 그런 짓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그렇게 침략을 해가지고서 오래 점령도 못하고 그 나라에 있는 황금이나 뭐 보물 같은 걸 다 뺏어가고 높은 사람들을 다 없애고 민족까지도 없애요. 심지어 그 저기 뭐 중동의 어느 나라는 갔는데 6만 명이나 없앱니다. 한꺼번에. 이야, 그것도 며칠 사이에. 그러니 얼마나 잔혹해요. 그들은 그 침략하는 그 전술이 대단히 뛰어나가지고요. 나중에는 폴란드 군대, 또 헝가리 군대, 러시아 군대까지 싸그리 다 쳐붙습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몽골 민족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 그 칸이 어떤 그 위대한 사람이 마지막에서 죽어서 철수를 하는 걸로 끝이 나는데 어쨌든 지구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민족이 몽고 민족. 그러나 그런 제국들이 영원히 오래가지 못합니다. 열병식 대단히 요란하게 하고요. 또 군대 내세워가지고 정권의 위대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군대 가진 제국들 결국 오래 못 가요. 결국은 망합니다. 몽고가 그랬습니다. 몽골이. 자, 그래서 두 번째 몽골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또 얘기할게요.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제국 첫 번째 대영 제국입니다. 대영 제국 유나이티드 킹덤 정식 명칭은 더 그레이트 브리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자, 대영 제국 16세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처음 식민 식민지 확립에 노력을 기울였다가 19세기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위대한 제국, 식민 통치의 원조국이죠. 현재도 영연방 국가가 인도, 캐나다, 아프리카, 뉴질랜드, 호주 등 합쳐서 모두 53개국입니다. 영연방공화국이. 아직도 그들은 영국 국기를 16개 나라는요, 그 영국 여왕이 통치하는 것을 정식 명칭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국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저 손흥민 선수가 그 축구를 하는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사랑하는 대국, 영국이 지금도 아직도 그 위대한 역사는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가지고 영국은 1921년 당시 20세기에서 들어서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는데, 물론 그 해군력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19세기서부터 16세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군력을 키워가지고 스페인하고 싸워가지고도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면서 나라마다 점령 이래가지고 53개국이나 참 영연방공화국이 된 거잖아요. 놀라웠습니다. 근데 그 지구의 면적의 4분의 1, 또 지구의 인구가 4분의 1까지 영국이었답니다. 참 대단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엘리자베스 1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엘리자베스 1세가 아니라 지금은 97세인가 그런걸요. 그 여왕이, 지금 현재 영국 여왕이. 그렇듯이 위대한 대영 제국이 지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국가입니다. 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가, 역사상 가장 영토를 넓게 가졌던 국가, 대영 제국입니다. 물론 13세기에서는 몽골이었지만 지금 현대사에서 보면은 영국만큼 넓은 땅을 차지한 곳은 없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제국 첫 번째,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제국 뭐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취재한 것은 대영 제국,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몽골이었잖아요. 오스만 터키도 대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도 대단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 또 일본 제국, 이렇게 많은 제국들이 역사상 지구를 점령했지만 그들의 역사는 결국 망한 걸로 끝났습니다. 그렇듯이 열병을 내세운 군사 독재 국가가 영원히 승리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미에 특별한 힌트를 하나 낸다고 그랬잖아요. 대영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몽골 제국, 오스만 터키, 또 기타 여러 제국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문화 영토가 가장 넓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에어TV에서. 왜 그러냐? 자, 오징어 게임이 80개국에서 1위를 했어요. BTS 음악이 180개국에서 1등 했습니다. 또 봉준호 감독이 또 1등 했죠. 아카데미에서. 그렇듯이 여러 문화국에서, 정신적인 세계에서, 문화 영토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2편에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문화 영토를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로, 콘텐츠로 두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국토를 가졌던, 가장 넓은 땅을 점령했던 나라 몇 군데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하루 종일 해도 시원찮아요. 제가
역사 깊이가 많지 않습니다. 우선 기본적인가 우리 그 배어 팬들이 배어 TV 구독자들이 알기 쉽게 간단하게 몇 가지를 설명해 봤습니다. 2편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